차두리 선수가 아우터방 고속도로를 2시간 넘게 달려서 축구했다는 거 아닙니까? 그동안 한 번도 축구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꼭 바꿔야 한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투표했다는 거죠? 우리도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투표해서 25% 투표율 높이면 투표율이 얼마 됩니까? 80% 넘겠죠? 여러분, 투표율이 77% 넘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? 제가 대통령 되겠죠? 또 제가 명동거리에서 맞춤 추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? 그나마 여러분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맞춤 추게 생겼습니다. 대통령이 당선되면 마을주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을 다니면서 우리 시민들 또 젊은 사람들 만나서 함께 대화하겠습니다. 정권교체가 정답 맞죠? 정권교체 말고는 해답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?